특목고 진학에 실패한 뒤 입학할 학교를 찾지 못했던 경기도 화성시 중학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통학할 전망입니다. 경기도 교육청 등에 따르면 고등학교 입학 전형 추가 모집이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있었고, 동부 지역 학생 100여 명이 평택과 안성 등에 위치한 고등학교에 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남은 입학 정원이 화성 지역 14명, 평택 지역 140여 명, 안성 지역 40여 명이어서 대부분 다른 지역 학교에 원서를 낸 것으로 파악됩니다.